만들려면 또 오 뭐야? 왜? 오 뭐야? 왜? 만들려면 또 오 뭐야? 왜? 오 뭐야? 왜? 70만 원 오 야 3단에 3단에 요즘에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진짜요? 화장방 컨셉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카페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그렇네요. 예. 부족하시죠? 얼씨 원철씨 얼씨 원철씨 원치와 다름 내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좋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진짜. 자 그럼 말이죠. 저희가 네. 또 다른 의뢰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예. 진짜 어서오세요. 선생님. 아우 나 얼마 전에 냉면 먹은 줄 알았어. 윤선희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박수. 기가 막힌데. 그래서 진짜 40년은 살았어요. 40년을 사셨구나. 야, 그럼 네. 북한에서도 음식 장사를 하셨어요? 국영식당을 운영을 했었죠. 국영식당. 어떤 물건을 갖고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이야. 우와. 사실 남쪽에는 없죠. 오. 이름은 장사기라고 해요. 장사기. 그리고 재료는 곱돌이라는. 아~ 곱돌? 네,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하고 네, 들어보지 못한 네, 그런 이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만드는 음식을 드셔보신 분들은 정말 막 이건 무슨 맛일까? 똑같은 감자를 그렸다고 해도 감자하고 막 다른 맛이 나옵니다. 정말 대접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많이 먹을 수 있는. 아, 그럼 이거 그럼 북한에서 가져오신 북한 거예요? 아, 북한 거예요? 아니, 그럼 저기 이건 오리지널 북한. 나도 같이 갖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온 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러네. 얼마 주고 사신 거예요? 가전제품들을 아마 10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 가전제품 10개면은 몇 백만 원 하는 그냥 그러시네. 그런데 가격을 한번. 예상 가격 좀 한번. 300만 원을 예, 적어주셨습니다. 예.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니까요. 이 북한 물건이 이게 반출이 안 돼서 그런지 잘 안 나오거든요. 아, 난상 토론인데요. 예, 난상 토론이에요. 예. 아, 이걸 갖고 나오셨, 와. 통일대도 희소성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요, 자, 갑니다. 예.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네네. 네. 아, 100만 원을 부정의 속도차 하는데요. 예. 표정이 아주 서운한 감정이. 300만 원도 지금 맞추신 것 같아요.